뭘 믿고 큰 소리 치시는 겁니까? 청와대를 정권이 영원할 줄 아는 겁니까? 장관은 아까 질의에 답변해서 청와대 이전 용산 이사에 대해서 경제 효과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한 연구자 예를 들면서 1년에 1조의 경제 효과도 있다. 5년이면 5조라고 했는데 확신합니까? 아, 그거는 뭐 어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경제학자가 기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관도 확신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장관은 그 자리가 책임질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뭘 인용하고 카드라 이런 말 할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기세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발언은, 인용하신 발언은 정경연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뭘 근거로 그렇게 추산했느냐 하면 관람객 숫자를 추산한 겁니다. 관람객 연 1670만 명이 다녀갈 경우 그렇게 1조 8천억이라는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장관, 지금 1년에 몇 명 방문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00만 명 약간 넘게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산한 예정치의 8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매일경제 보도를 한번 보면 지역 상인이 인근 상인들이 매출이 종전보다 3분의 1로 줄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 있어요. 보시고 계십니까? 네. 네. 저렇게 연 2천억 경제 효과 기대했는데 인근 상인 오히려 매출 줄었다.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죠? 아까 내가 책임지시겠어요?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다릅니다. 자, 실제로 그리고 많이 매상이 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잠깐 계세요. 이 위반 정도를 감사원 그 감사 결과를 분석하면 특혜 7건, 비리 8건, 남용 16건, 불법 20건이 확인이 됐어요. 특히 중공검사하지 않았는데 한 것으로 조작해서 국가계약법 제14조를 위반했습니다. 또 예산 쓰나미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이 후원 장담했던 496억에서 그 10배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들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g 수의계약 맺어가지고 수십억짜리 공사 맡겼는데 그 업체 대표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람이었고 대통령 부인의 코바나 컨텐츠에 협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계약법, 국유재산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 무려 20개가 넘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 책임은 그 중심에 있었던 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바로 국방부 장관 증인이십니다. 당시 청와대 이전 TF부팀장으로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여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서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개변을 늘어놓으시면서 하는 자세를 보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태평스럽다고 할까요? 아니면 천년덕스럽다고 할까요? 아니면 현실 인식이 지극히 빈약하다고 할까요? 그런 소회가 드는데 증인 답변해 보세요.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용산 청사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는 책임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뭘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아까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지적을 해드릴 때는 안 들었습니까? 우선 경제 효과 그거 자체가 방문객이 8분의 1밖에 안 돼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 예산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공검사 안 했는데 국가계약법도 위반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재반 사정에 대해서. 그런데 책임을 그렇게 기세자랑하면서 하지 말라고 사전에 제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책임질 답변을 하는 자리인 것이지 기세 자랑하는 자리, 큰 소리 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뭘 믿고 큰 소리 치시는 겁니까? 청와대를 정권이 영원할 줄 아는 겁니까?